아, 여기 나오면 네. 대박 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또 소문 듣고 오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가수한테 떡상 시켜주세요. 제주계 코러스 게 아이돌 황태야 양미리. 묘한 분위기의 뭐야? 왜 나는 코너 하는 애들마다 이렇게 지랄이야?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1층입니다. 한번 발톱 한 사 코러스 해보세요. 세세 안녕하세요. 와 황태 양민입니다. 아이 사세요. 자 인사해보세요. 아 예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효린입니다. 효녀요? 효녀 가수. 효녀 가수기야 현수 씨? 나 그분 팬인데. 아니요 효린 효린입니다. 기린이요? 효린이요. 바세린? 효린이요. 햄버린? 효린. 전혀 딕션이 안 되네. 뭐하는 거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왜 또 모르는 척하고 그래. 네일 사장님이세요? 뭐야? 네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네일 나 봤는데. 어, 맞네. 학교동에서 네일 하시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야? 이번에 또 퀸덤 2에서 완전 퍼포먼스를 무대 완전 지켰잖아. 어, 킹덤 2 나왔던 분. 그래. 그 사람이네요. 아~ 맞죠? 킹덤 2 거기. 네네네. 그래. 그 마지막에 그 허준호 등방 부신 분. 좀비. 아, 잘 봤어 진짜. 아, 이빨, 그분이구나. 이빨이 매섭더라고. 킹덤. 우리가 그래 허준호. 아, 좀비 진짜 지우니까 모르겠네. 척추가 다 보이는데 지금. 아, 노래 엄청 잘하시는 분데 왜 또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아니,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그래요. 혹시 우리가 좀 테스트를 살짝만 해도 될까요? 어, 네네. 약간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한번 보자. 네, 확인 가수인지 한번 보자. 실력을 보자. 네, 음악 주세요. 어. 높은 곳을 쉬던 날 너 Welcome to my world and my show. Come on, 나를 move this way. When I do it my way. 오. 오. My way. Come on, now. 잠시만요. 잠깐만. 왜? 아니 갑자기 금박지들 뭐야? 난 무슨 내일 사장님들 잔대 오시는 줄 알았네. 아, 난 내일 한테 무슨 노조 있는 줄 알았어. 갑자기. 아 백업 댄서 분들이잖아. 아니 금박지가 갑자기 왜 나?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노래가 뭐 어떤 노래예요? 아, 이 노래가요. 와카붐이라는 노래인데요. 와카붐? 네. 어, 나의 길을 찾아가면서 외우는 주문 같은 노래고요. 네. 어, 이제 음악에 대한 무대에 대한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이제 사막을 걸어가는 모습에 빗댄 아... 노래입니다. 사막을 빗댔다. 아니, 사막 가 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좀 많이 목마르면 우리 삼다수 먹으면 되잖아요. 뭘 그거를 주저리 말다툼하면서. 네. 아니, 기본적으로 사막 하면 이집트 정도는 때려줘야지 알지. 뭐 이거 금박지 갖고 되겠어? 네? 금박지로 무슨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자, 여기 고백 무대잖아. 우리 용역 써봐요 한번. 아. 같이 하면서 우리 용역 한번 써봐. 아. 얼마나 목마름 있고 얼마나 배고픔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박살지. 알았어요? 네. 자,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퍼포먼스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네,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 얘들아 준비해라. 어. 자, 음악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사막 느낌 나잖아. 내우쳐라. 어떡해. 그렇지. 신동. 백에 힘 파고 한 노. 샤프 먹고 백 불러. 신부 왕자. 어떡해. 그렇지. 신동. 백에 힘 파고 한 노. 샤프 먹고 백 불러. 신부 왕자. 주네 또 다치 방법이 없다네. 하늘 맞춰 주는 애들 위로 잡아. 제키는 열 내 이름 석자 앞에다.
우리 무대에서 니들이 뭔데? 야, 너 뭐야? 당신 뭐예요? 당신 뭐야? 아, 영진 씨, 영진 씨. 아니, 몰라, 아니, 잠시만, 안 돼. 왜? 아니 지금 일로 들어와, 무호고 일단 어. 얘기하지 마시고. 좋아. 우리 호랑을 안 맞았죠. 아니 호랑을 안 맞고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어휴, 저 방청하러 왔다가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갑자기 마이크 주셔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자꾸 인터뷰를 하면 출연료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방청객이 그냥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로 해. 그냥 방청객이 갑자기 미쳐서 날뛴 걸로 가자. 갑자기 어떤 방청객이 어. 이영지 닮은 꼴이 올라와서 막 휘저었다. 그래 그걸로 가야 돼. 안 돼 안 돼 우리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안 돼 우리 며칠 뒤에 몰랐죠? 와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놀랐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야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아 영지 씨가 이 노래 피처링을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파이널 했거든요. 무대도 같이 했었는데 어우 저 이렇게 오늘 갑자기 아 이분도 거기 킹덤 2에 나온 거예요? 네 제 파이널 무대 아 배두나 씨 옆에 있던 분 전사초 전사초 와 진짜 박수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와, 이러고 끝나요? 출연료도 못 받고. 예. 대부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저희는 진짜로 그래요. 안 줘요. 진짜 안 줄 거예요. 예, 진짜 안 줘요. 아, 남자 친구랑 온 거예요? 레원이. 아, 레원. 오케이 우리가 오늘 코러스 넣어드릴게.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곡이 있죠? 아 제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OST의 안녕이라는 곡 부탁드리고 싶어요. 야 별그대는 뭐고 또 안녕은 뭐야? 독립영화 그런 건가? 아 독립영화라니 이거 엄청 히트곡이야. 여기 근데... 있는 사람 다 아시죠? 아 그래 그러면 그럼 그거 우리가 안 끊고 코러스 쭉 넣어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효린이가 드디어 싸이 코러스를 찾아왔다. 형님 근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간주가 촉촉 젖을 것 같습니다. 길다 길어 간점해라! 간점한다! 우연히 내게 다가와 너 아가리의 내 똥방귀 감싸 안아주고 야 근데 겨드랑이가 왜 이렇게 축축하냐?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정상수의 테이저건 건넨 말 안녕 안녕 클레오파트라 꿈속에서만 스쳐가던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로또 번호 내 앞에 아 맞다 우리 할머니 안 돌아가셨는데 누구세요? 사랑이 왔는데 당근 거래 왔는데 빼고 안 된대 기다렸는데 차비 2천원 빼준대 볼 수가 없대 아저씨 저 부산에서 왔어요 2천원 빼준 게 맞아요? 기차가 6만을 넘어요. 방금 먹물에 살아왔는데 무슨 고래가 40명 하느냐? 이게 무슨 비극이야? 앉아서 앉아. 사와디캅. 아디오스. 사라라이코. 굿모닝. 혼종소예. 다시 만날 때 내가 먼저.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오셨으면 동그라미 안 오셨으면 힘 주지 마. 형님 근데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맞다 이 노래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늘 바보처럼 떨어진 주식에 불타지 말해 언제 주식장이 좋은지 말해 이제 물자도 없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등장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고 강력한 한 방으로 모두를 열광하게 만드는 효토름 장난이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여자들에게 참 인기가 많죠 건강미로 모든 여자들의 워너비가 돼 효소 다이어트 몸에 참 좋습니다 마지막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걸그룹의 데뷔 이제는 당당히 대한민국 대표 여자 소가 맡아낸 효리 효리 이효리 감상 타임 다시 볼 수 없는 곳에 밤하늘의 소리쳐
이제 내게만 더 나 빠지는 너 안녕하세요. 아니 아이유 씨. 네. 어 여기 어떤 일이세요? 아 여기 나오면 떡상할 네. 수 있다고 해서 네네네. 나왔습니다. 아 얼굴이 요만하세요. 얼굴이 와 처음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떡상 한번 시켜드릴게요. 찾아오는 것은 떡상 시켜주는 스타들 코러스 게이 아이돌 황태야 이영민이. 묘한 분위기. 확실히 뭐 스타는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야, 너 핸드폰 왜 봐, 이 자식아? 아쉽게. 너 그러려고 돈 주는 줄 알아? 월급 받는 것 같은데. 건방진 자식, 어디서 핸드폰 보고 있어? 우리 거 봐. 공부해. 공부해, 공부. 건방지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 공부해. 자,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어? 아, 잠시만요. 근데? 누구라고요? 아이비. YB요? YB 밴드? 어? 아 윤도현 씨? 윤도현이요? 아이비요. 아이키예요? 아 춤추시는 분인가? 아 댄스 분이요. 아이비! 아이러브유요? 미투. 다 아니요 이분 딕션 이거 보고 꽝이다 꽝이야. 뭐 야, 하시는 분이에요? 왜 또 모른 척하고 그래? 2000년대 여자 솔로 원탑 아이비 씨 몰라? 전혀 몰라. 그럼 또 뮤지컬까지 섭렵하셨다고 완전 실력파야. 이건 중후의 시대 살던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나의 강변에서 시작된 전쟁 속에 피어난 사랑 얘기. 이집트는 위대한 야일 생명처럼 섬겼네. 자신들만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네. 무참히 짓밟힌 남쪽 나라 누비야. 모든 걸 빼앗겨 자존심만 남았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우리가 안 시켰잖아요. 갑자기 뭐 하시는 거죠? 네. 뭐야 무슨 이게 뭐 뭔곡이에요 이게? 네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아이다라는 뭔 이 아이다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아이다 아무튼 이게 하는 거 아이다. 아야 이봐요 아이키 씨 이거 아니에요. 아니 몰라요. 아이키 씨. 아니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알았어 일단은 아 이게 노래 지금 잠깐 살짝 맛보기를 하시는구나. 어. 자 황태야 이분 노래 어땠니? 별론데. 이분 의상 어떻니? 쿨인데. 이분 외모 어떠니? 좋은데. 잘했어. 몇 개까지 있는 거야 이거? 오늘 관객들 어때? 좋은데. 아, 몇 개를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게 뮤지컬인 거예요. 뭐가 이게 뮤지컬이야? 지금 엄청 잘하셨는데. 아, 뭘 잘해요? 지금 이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아, 사람도 엄청 좋아했잖아, 지금. 아니, 이분 혹시 뭐 대표곡 딴 곡 없어요? 아, 엄청 가지고. 많지. 그럼 제가 제 1집의 대표곡 바본가 봐를 좀 들려 드릴게요. 너무 좋아. 아, 제목이 바본가 봐. 일단은 살짝 좀 들어볼게요. 어떤지 좋은지. 오케이, 오케이. 네. 음악 주세요. 바본가 봐 정말 난 바본가 봐 떠난 사람 잊지 못하고 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 미쳤나 봐 눈물이 미쳤나 봐 네가 보고 싶다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날 자꾸만 흘러 황태야 바본가 봐 어땠니? 별론데.
별로예요. 기계야? 이게 무슨 특집이냐? 자, 별로예요. 아니, 이거 언제 나왔죠? 2005년이요. 오, 별로였잖아.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냐? 아이씨! 감독이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와, 야, 기계가, 야, 몸이 기억한다. 경주마처럼. 근데 너 경주마 나 이거 하고 이거 별론데. 이거 나 이거 하려고 그랬어. 자, 알아. 2005년에 나왔다고요? 어. 야, 2005년은 너무 옛날 가사예요. 그렇지. 옛날 가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옛날 가사는 너무 구려요. 이거를 바꿔야지. 어. 요즘 활동할 수 있지. 이거는 옛날이나 활동한다고. 아. 가사 좀 근데 누가 좀 만져드려요? 네네네. 오케이, 야 가사 좀 갖고 와봐. 아, 이게 그 바본가 봐 그 가사예요. 2005년도에. 그렇지, 그렇지. 야, 엉망칭창이다. 가사가. 왜? 이런, 야, 이 가사는 어떻게 형태 이렇게 되겠니? 아, 이거 진짜 발로 썼나 봐. 자, 바꿔드릴게요. 약속했단 거짓말로 일어선 거냐? 아, 진짜. 황태야, 이 거짓말이란 말 요즘 누가 하니? 사석에서 저렇게 안 하지. 사석에서 거짓말 이렇게 해요? 그렇지. 사석 렌트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개구라로 일어선 거냐? 시원하게 가져야죠. 개구라 치지 마, 이렇게 하지. 가려도 삼켜도 자꾸 아니지. 황태 가려운 건 뭐니? 발가락이지. 발가락이야. 그럼 어떻게 가서 하게 돼? 긁어도 벗겨도 자꾸 가려도 내 발가락 때문에. 발가락도 뭐 이게 바본가 봐가 들어가면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가려우면 무좀이 들어가야지. 무좀인가 봐. 악성 무좀인가 봐가 들어가줘야지. 다공감한다 사람들이 이제. 어, 빵빵 터지네. 어, 악성 무좀 어떤 떠난 사람 잊지 못하는 게 아니고 뭐가 떠요? 봐봐. 발가락만 깜빡하고 안 씻고 손으로 긁었어.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 자, 손으로 긁었으면 어떻게 돼? 미쳤나 봐가 아니고 뭐가 그렇지. 돼야 돼? 올맞나 봐. 올맞나 봐. 손톱에 올맞나 봐. 그래서 긁었는데 손톱에 올맞나 봐. 아주 생뚱맞. 잘해. 자, 손톱 얼마였어? 자, 그럼 네가 보고 싶다고 아니라 뭐가 보고 싶대? 손톱 무좀이라고. 그렇지. 마지막 가사는 아, 날 자꾸만 흘러가 아니라 MG 잡아야지. 개킹 받네. 내 손톱 발톱 바카벌리 홀리머니라고 요즘 가사를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자, 이겁니다. 아이키 씨, 요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불러볼게요. 오케이. 네네. 한번 보지, 맛 좀 네. 보시라고. 오케이. 요즘 가사입니다 이게. 거의 새 노래다 새 노래. 자,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약속 있단 개구라로 일어선 건 긁어도 벗겨도 자꾸 가려운 내 발가락 때문에 무좀인가 봐 악성 무좀인가 봐 발가락 양말 깜빡하고 안 신고 손으로 긁었는데 뭘 맞나 봐 손톱에 손톱 무좀이라고 개킹 받네 내 손짓 발동 바카몰리 홀리몰리 야 이게 가사야 황태야 이부 가사 바꾼 거 어땠니? 좋은데 기가 막히다. 야, 다르네 분위기가. 이겁니다. 이걸로 좀 활동하셔야 돼요. 아, 좋았어 좋았어. 됐다. 우리 2부 저기 뭐야 코러스 넣어드리자. 넣어줄까? 어 넣어드리자. 어, 그래, 괜찮아요. 어, 가서, 어. 어떤 곡에 우리가 코러스 넣어드릴까? 유혹의 소나타라는 곡이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뮤지컬 홍보하러 싸이 코러스에 아이디가 찾아왔다. 형님 앞에 어떤 남자가 계속 시부렁거리는데요? 택시다 빨리 감아버려. 넣어줘. 손만 잡으려 말고 나 안아봐 너도 아직 애들 앉아? 눈을 닫고 감은 채로 느낌을 주지 마! 가슴이 참 복잡할 땐 날 바라봐 아, 애들 안 산다? 난 널 유혹하는 거란다 미쳐라 저거 빼고 동생 싫단 말해 손발을 두이 손이 가요 두리 두리 손이 가요 이 밤을 채기 새우깡에 손이 가요 미쳐서 말동산 먹고 이 밤을 비춰 즐거운 파티 내게 보여줘 오리온 모래밤 한순간 숨 막힐 듯한 나 표정과 한숨만 푹 쉬고 많은 입술을 입술 필러 감각시대 변한 매력 날 잊지만 곁땀수술 다 널 유혹하는 거란다 겨드랑이 막았더니 왜 전 꼭지에서 땀이냐 손발을 두이 세입자들 두리두리 질구할 때 이 밤을 채게 전세 사기 조심해 지켜서 개미들은 이 밤을 비춰 수식할 때 자 내게 보여줘 아는 형 조심해 have to worry everything's alright alright Somebody do it! 두리두리! 이 밤을
책임! 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아이참! 감사합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한대 5천 IQ 전국적으로 유행해 대한민국 출석을 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마지막으로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20대 30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은 분이죠. 아이스버킷 챌린지 5년 선생님 이제 잠깐만요. have to worry everything's alright 선택은 빨리 이걸로 픽스시켜 지금요